자, 이번 영상은 D-Day 기념 작전 세 종류, 그 중에 첫 번째 작전입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13.5 업데이트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이 된대요. 한 달 뒤쯤 되겠죠. 첫 번째 작전에서는 연합군의 관점으로 아군 상륙정의 상륙을 보호한 게 목적입니다. 작전이 시작되면 이제 아군 양 옆으로 소형 어뢰정들이 한 6대인가 8대인가 스폰이 되는데 얘네들이 워낙 작고 민첩해가지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얘네들이 쏘는 어뢰는 또 엄청나게 아프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어뢰정 웨이브가 끝나면 기뢰 소해 작전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거 어차피 피하면서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소해를 제대로 안 하면 마지막 상륙정이 스폰하고 기뢰 건드려서 사이드 미션 못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해는 무조건 함상투하 폭뢰를 가진 소형 함선들이 해야 됩니다. 항공 폭뢰로는 아마 게임 끝날 때까지 기뢰원 하나를 못 없앨 거예요. 이와 동시에 어뢰정 2차 웨이브가 시작되니까 얘네들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대공 포대를 격파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6인치급 이상 함포가 필요해요. 애틀란타나 다이도, 플린트 얘네 5인치로는 이빨이 안 먹히니까 만약 이런 걸 타고 있다면 얌전히 소해를 계속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비행장에서 뇌격기랑 공격기가 날아오니까 대공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바빠요. 대공포대를 전부 격파하면 최종 주 목표인 해안포를 격파해야 됩니다. 이때 해안포대 제압하겠다고 해안 가까이 접근하면 콩알탄이 계속 이제 날아올 텐데 이게 집탄이 진짜 좋거든요. 아마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집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코앞에서는 백발백중 수준으로 집탄이 미쳐 돌아갑니다. 전함들도 신경 안 쓰면 체력 생각보다 많이 빠져있는 수준이고 이 고폭탄의 관통력도 32mm까지 뚫으니까 이거 탱킹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해안포대는 총 7개가 스폰이 되는데 이 중에 3개만 격파해도 미션 클리어 자체는 됩니다. 이제 해안포대를 잡는 도중에 맵 북동쪽에서 아군 상륙정들이 스폰을 하는데 동시에 바로 옆에서 독일 구축함들이 같이 스폰을 합니다. 아군 AI 벤슨도 이제 뭐 호위 함선 명목으로 스폰을 하는 것 같은데 얘가 뭐 킬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해안포 3개를 파괴했으면 뭐 어차피 작전 자체는 클리어한 거라 이 독일 구축함 웨이브까지 이악물고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미션도 깰 겸 겸사겸사 하면 좋긴 합니다. 대신 얘네 집탄이 되게 타이트하게 날아오고 가끔 보면 재장전 시간도 이상하리만큼 빠른 개체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심하시고 T-22는 주포를 안 쏘는 것 같은데 제31, 제D3 얘네들은 주포 화력 무시 못할 정도로 아프니까 얘네 먼저 제압을 하셔야 됩니다. 독일 구축함들 다 잡고 남쪽 상륙정이랑 서쪽 상륙정들 얘네를 최소 3대 이상씩 지켜서 상륙시키면 사이드 임무 완전 클리어인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공방, 무작위 공방에서는 소형 어뢰정 10대 격침 이거 정도만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거고 좀 합이 맞는 공방에 걸리면 독일 구축함 격파랑 상륙정 2개의 미션 중에 하나 이렇게 총 3개 정도를 클리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작전에서는 특이하게 전함, 중순양함, 경순양함, 그리고 구축함 이렇게 4가지 함종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경순양함이랑 구축함은 기뢰 제거, 어뢰정 제거, 그리고 대공 임무를 맡아야 되고 전함이랑 중순양함은 지상 목표물 제압을 해야 되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진짜 난이도가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추천하는 함선은 애틀란타, 에인드러트, 플로리다, 리나운 44년형 이 정도가 있겠네요. 웨스트 버지니아 44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한 판인가 두 판 탔는데 의외로 별로더라고요. 일단 주한포 집탄 때문에 지상 목표물 제압을 생각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대형 순양함 집탄을 사용하는 루크, 플로리다, 그리고 리나운 44가 더 나을 거예요. 이 미친 난이도의 작전을 수월하게 클리어하려면 개발자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듯이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름이 기밀 문서로 바뀐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미션을 클리어해서 얻은 별 개수로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랜덤으로 줍니다. 덕분에 이번 버전에서는 못 쓰는 2차, 3차 작전에 필요한 이제 기밀 그것들도 뜨니까 운 없으면 뺑뺑이 좀 많이 돌리셔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번 작전에서 쓸 수 있는 인텔리전스 중에 3개를 얻었는데 독일 구축함 대상 이제 분산 30% 감소, 대공 지속 피해량 30% 증가, 그리고 폭뢰 폭발 범위 20% 증가 이렇게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진짜 애틀란타나 에인드라우트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는 대공 성능도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 함상 투하 폭뢰라 소해도 잘하거든요. 이제 이 다음이 갈리는데 애틀란타는 어뢰정을 잘 잡고 에인드라우트는 6인치답게 지상 목표물에도 이빨이 박힙니다. 그 다음에 적 비행장에 공습 한 번만 날리면 비행장도 바로 무력화가 되고요. 주 목표물만 클리어할 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이드 임무까지 깨려고 눈을 돌리면 정말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진짜 적재적소에 아군이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그 아군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방에서는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이번 항구가 진짜 맛돌이거든요. 전용 항구를 하나 새롭게 만들었는데 진짜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상륙군들이 상륙을 준비하고 있고, 하늘에는 항공기들이 편대 비행하고, 그리고 연합국 함선들이 상륙 준비 포격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꼭 구경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디데이 이벤트 끝난 뒤에도 항구 중 하나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디데이 1차 작전 유타 해변이었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안녕!
Onshore installation.